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은 고층 건물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200m가 넘는 고층 건물이 79개가 있으며 높이가 4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도 두 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는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25채, 3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4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초고층 건물이 20개, 3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2채가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초고층 건물의 대명사는 여의도 63빌딩이었습니다. 완공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무려 18년간 대한민국 초고층 건물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후 목동 하이페리온,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 건물이 건설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대한민국 초고층 빌딩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도시연구소에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최고층 건물들을 지역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해운대 LCT입니다. LCT는 101층, 건물 높이 412m로 201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LCT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가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 동백섬, 광안대교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LCT에 이어 부산 위브더 제니스, 해운대 아이파크,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다양한 마천루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초고층 건물이 많은 이유는 바다에 대한 조망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건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잠실에 위치한 롯데타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123층, 554.5m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123층에 마련된 전망대 서울스카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전망대이며 118층에는 유리로 된 바닥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4km가 떨어진 용인시에서도 롯데타워를 볼 수 있습니다. 롯데타워 외에도 서울시에는 여의도 파크원, 서울국제금융센터, 타워팰리스, 63빌딩 등 주거용, 사무용 가리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연수구 송도 신도시에 있습니다. 바로 2011년에 완공된 305m의 포스코 타워입니다. 포스코 타워는 완공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지만 2023년 현재는 여의도 파크원에 이은 네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고층 건물은 송도 국제도시와 청라 국제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가 236m,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가 193m입니다. 향후에 청라 시티타워가 완공되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가 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수성 SK 리더스 뷰입니다. 층수는 57층, 건물 높이 186m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고층 건물은 주로 주거용 건축물이 많으며 수성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2023년 12월이면 수성 범어 W가 190m로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사이언스 콤플렉스입니다. 건물 층수는 43층, 건물 높이 193m입니다. 대전 백년과 93엑스포의 의미를 담아 건물 높이를 193m로 지었다고 합니다. 지상 9층까지는 대전 신세계백화점이 있으며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과학엑스포를 대신하여 대전광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광천동에 위치한 호반서밋 광주입니다. 층수는 48층, 건물 높이 158m입니다. 2019년에 완공되었으며 한 건물에 아파트와 방송국이 공존하는 전 세계 최초의 건물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옛 방직공장 자리에 챔피언스 시티를 건설하면서 향후에 랜드마크 건물로 50층, 206m의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챔피언스 시티 랜드마크 건물이 완공되면 전라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200m 이상의 고층 건물이 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태화강 엑소디움입니다. 층수는 54층, 건물 높이 201m입니다. 2010년에 완공된 태화강 엑소디움은 주상복합 건물로 단지 내 수영장, 골프장,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태화강변에 위치해 야경이 특히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세종 한신 더유 리저브입니다. 층수는 49층, 건물 높이 188m입니다. 2021년에 완공된 주상복합 건물로 한신그룹의 고급 브랜드인 한신 더유 리저브가 처음으로 적용된 아파트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화성시에 위치한 메타폴리스입니다. 층수는 66층, 건물 높이 248m입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2010년 완공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경기도에는 200m가 넘는 건물이 세 채나 더 있습니다. 부천시에 위치한 중동 리첸시아, 고양시 일산 Y시티, 일산 위브더 제니스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일까요? 바로 동해시 송정동에 위치한 LS전선 VCV 타워입니다. 층수는 63층, 건물 높이 172m입니다. 202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원도에서 높은 건물은 순천시에 위치한 운이동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층수 49층, 건물 높이 160m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천안시에 위치한 펜타포트입니다. 건물 층수는 66층, 건물 높이 239m입니다. 아산 신도시에서 개발 계획으로 건설되었고 인근에 KTX 정착역인 천안 아산역이 있어 천안 아산역에 내리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청주시에 있습니다. 청주 지웰시티 푸르지오입니다. 층수는 49층, 건물 높이 158m입니다. 청주 지웰시티는 과거 대농 방직 공장이 있었던 부지에 5천여 세대의 주거단지와 백화점, 쇼핑몰, 멀티플렉스, 공공청사가 결합된 3조 원 규모의 민간 최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고층 건물은 청주시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2022년 9월에 완공된 목포 하당 중흥 S클래스 센텀뷰입니다. 층수는 49층, 건물 높이 164m입니다. 2022년 이전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한국전력공사 본강동이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일까요? 전라북도 최대 도시 전주시에 있습니다. 바로 2023년 5월에 완공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입니다. 층수는 45층, 건물 높이 153m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나건설의 고급 브랜드인 포레나를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경쟁률이 8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전북 혁신도시 대방 DMCT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위치한 메트로시티 2단지입니다. 층수는 55층, 건물 높이 195m입니다. 2015년에 완공되었으며 옛 한일합성 공장터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완공 당시 창원시 더 시티7을 누르고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김천시 율곡동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 본관동입니다. 층수는 28층, 건물 높이 141m입니다. 2위는 포항시 두산 위브더 제니스입니다. 층수는 48층, 건물 높이 140m입니다. 포항시 랜드마크이며 포항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노영동에 위치한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입니다. 층수는 38층, 건물 높이 169m입니다. 당초 계획은 56층, 218m로 계획하였으나 초고층 건물은 제주도의 미래가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높이를 낮추어 완공하였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이점에 있으며 완공 후 제주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고층 건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특성상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건설되고 특수설계와 특수시공으로 인한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400m가 넘는 고층 건물은 전 세계의 약 50채 정도이며 400m 이상 건축물을 보유한 국가도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초고층 건물은 도시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높고 초고층 건물이 많을수록 경쟁력 있는 도시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